오늘은 설악산 울산바위에서도 보이는 북설악 성인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바위와 동해바다 조망이 정말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북설악 성인대를 오르기 위해 울산바위를 오른 뒤 화암사 제2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화암사 제1주차장 입구고요. 이곳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1.5km 더 가면 제2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1주차장 지나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왼쪽으로 일단 우회도로가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장 이정표도 있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암사 성인대에 올라가는 코스 표시되어 있는 거리는 4.1km,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네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로 입구에서 지금 올라오자마자 데크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1일 이산 했다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초반부터 다리가 많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와, 힘들어요. 네, 계단을 올라오면 수바이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성인대까지는 1.2km만 올라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코스인 것 같은데 화암사 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올 때 뭐지 했던 바위가 있었는데 수바위라고 합니다. 조망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00m 올라와서 지금 앞에 경사가 좀 급한 구간인데 잠깐의 깔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와, 힘들어요. 옆으로 울산바위에서 봤던 조망이 살짝 펼쳐지는데 빨리 성인대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빠르게 올라갔다가 북설악 성인대를 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닌 점 참고하시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룩덕 바위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운동 기록으로는 1.2km 올라왔고요. 화암사 수바위 전설부터 이제 쌀과 연관이 깊은 바위들이 꽤 있다고 해요. 시룩덕 바위도 누군가 쌓아 올린 것 같은 모양이라서 전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누군가 쌓아 올린 듯한 느낌이네요. 진짜 촘촘하게. 와, 신기합니다. 시루떡 바위를 구경하고 잠깐의 경사를 올라 나무 데크 계단까지 오르면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는데요. 데크 계단을 지나 2-300m의 급경사를 더 오르면 성인대와 동해 바다가 보이는 조망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지금 등산로에 낙엽이 엄청 많은데 내려올 때 조심해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정말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대로 가는 기점에 있는데 이곳에 화암사 숲길 전망바위라고 조망이 좋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전망 보여드리고 성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대 가는 입구에 이렇게 등산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유튜버 분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혹시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잠깐 갔다 오는 거는 괜찮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오자마자. 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도망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바다도 보이고, 울산바위도 보이고. 울산바위에 올라가서 그 일부분을 보는 거랑 지금 제가 이 석인대에 서서 울산바위 전체를 조망하는 게 느낌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멋있는 조망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와, 진짜 설악산 오시면 이곳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와, 울산바위에서의 감동보다 진짜 훨씬 큰것 같아요. 멀리 동해바다도 보이고, 진짜 나중에 가족들이랑 무조건 와야겠어요. 와, 제2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곳 성인대까지 올라오는데 거리는 2km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요. 탐방로 입구에 표시되어 있던 시간과 거리는 왕복 시간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고, 아, 진짜 내려가기 정말 싫은데 그래도 집은 가야겠죠.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저와 비슷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못 느끼셨다면 한 번쯤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와도 정말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 보시고 조금 힐링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등산 코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